하는데 여기. 여기 썬팅하고 저 실내 세차. 아 맞아 맞아. 네. 셀프 세차. 네 셀프 세차장. 셀프 세차. 아 셀프 세차장. 네. 네.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여성분 보세요. 네. 여성분이 여기 서 있다가 요 물 치 뿌리면 어떻게? 튀기죠. 튀기죠.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럼 피하죠. 피하죠. 네. 예. 보시죠. 다 모범 정답이었죠? 네. 네. 자, 저 서 있던 분. 예. 네. 예. 아이쿠. 어, 지금 다시 보면 여기에서 요거 구경하고 있다가 여기서 여기는 괜찮, 여기 하니까 튀어. 네. 여기가 저 피하는 거야. 네, 피하면서. 뒷걸음. 뒷걸음 치는데, 아이코! 살짝 부시셨네. 예. 네. 이 차랑, 뒷걸음 찬 이분이랑, 과실비로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자, 여기서 피해 여성이 뒤도 안 보고 뒷걸음 치다가 부딪혔는데, 이 차가 100% 잘못일까요? 후방 감지기로, 뒤에 뭐가 있네. 그래서 급제동했는데, 아이, 근데 이미 뒷걸음 치다가 부딪혔습니다. 아, 11번 병원에 갔고요. 치료비가 70만원, 그리고 합의금으로 60만원 나갔답니다. 예, 자동차 보험으로. 자, 제가 이걸 갖다 그냥 인정해야 되나요? 이미 치료비 70만원, 합의금 60만원 나갔는데, 합의금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그건 모르죠. 왜냐면, 얼만큼 다쳤는지는 가벼운 것 같아도 삐끗하면은 좀, 그렇죠. 이게 충격이 커도 생각보다 회복이 빠를 수가 있고요. 별거 아닌데도 병원에 또 생각보다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지, 치료비 70만원, 합의금 60만원 적절한지는 이것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잘못이 있으면, 요 책에 잘못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그리고 보험사에서 합의금 주는 거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불박차 100% 잘못입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입니까? 보행자가 더 잘못입니까? 보행자 100% 잘못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잘못한 거는 어떻게 되든 찬 것 같습니다. 차. 예. 아, 왜? 일단은 이렇게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 뭐 이륜차라든가 자기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좀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예. 게다가 또 세차장이란 장소의 특수성상. 그 손님,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차량이 훨씬 더 과실이 크지 않을까. 차가 더 잘못이다. 예, 예, 예. 여러분들의 의견은 불박차 100%라는 의견이 2% 있습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10% 있습니다. 보행자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0% 있습니다. 보행자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28% 있습니다. 우리 원이사 의견하고 정반대네요. 네, 많이 틀리네요. 예. 예. 이것은 후진하려면 자 여기서 저 차가 이제 후진을 여기서 하는데요. 여기서 후진할 때 여기서 이렇게 후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 사람이 계속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마네킹이면 계속 서 있어요. 근데 사람이에요. 사람은 여기 서 있다가 뒷걸음 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그렇죠. 그죠? 네. 쉬 뿌리면 이 두 분이 가족 관계인 줬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보고 있다가 저 언제든지 뒷걸음 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럼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진할 때. 문 열고 저기 아니면 빵빵 좀 한다든가. 사전 고지를 했어요. 그래서 문 열고 저 죄송합니다. 제가 후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뭐 하면은 빵빵해서 저 후진하기 전에 여기 서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뒤를 바라봐서 차가 있구나. 네, 주의를 차가 뒤로 올 거구나 거죠. 하는 걸 알려줬어야 돼요. 이거 법원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분들 다수 의견은 뒤로 뒷걸음 치는 사람이 100%다 또는 저 뒷걸음 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더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법원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 주차장 또는 터미널 이런 곳에서 터미널에 차가 들어가는 공간, 차가 들어가는 공간 있잖아요.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차 타고 내리는데 말고 어떨 때 차가 저 안쪽에 세워주는 데도 있어. 있죠. 예, 가끔 예. 있어요. 그 안쪽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다 사고 났을 때 보행자가 한 20% 정도 봐요. 그 지나가는 차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많이 봐야 30%예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 앞처럼 이렇게 좁은 골목길 있잖아요. 네. 인도가 따로 없는 곳. 그런데 가다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가도 좀 뒷걸음 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인도에서 사람이 뒷걸음 쳐서 내려왔다. 그럴 때는 이 사람 100%죠.
예, 근데 여기는 사람이 여기 딱 움직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2차의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소송을 6천 건 이상 하면서 여태까지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준으로는 항상 이럴 때 후진할 때는 아, 사람이 없을 때 후진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 안에 있던 사람이 후다닥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 저 튀어나온 사람이 100%지만 보였어요. 그리고 뒤로 뒷걸음질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여기서 이럴 때 움직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잘못이 더 커 보이고요. 물론 이분도 움직일 때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조심했었어야 되죠. 이분의 잘못 제가 볼 때는 법원에 가면 한 20에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무슨 나는 동의 안 해. 동의 안 하시더라도 법원에 가면 그렇게 보더라고요. 제가 좀 정답에 가까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조금 더 식을 쓴다 그러면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사람이라서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도에 있으면 보호 안 해도 되죠. 네. 인도에, 거기서 왜 인도에 있었어야지. 네. 인도에서 누구랑 얘기하는 사람이 갑자기 뒷걸음 부딪혔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지. 근데 여기는 저기 서 있는 사람이 계속 거기 차를 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경계 근무 쓰는 게 아니잖아. 네. 보초 쓰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인도에 안 있고 파키스탄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별로셨나봐, 멘트가. 네. 우리 PD님도 안 웃으시네. 아니, 나 그 안 웃겼어.